오늘 스케치북에서 정말 살아남은 끝판왕들 왕자의 게임 이 보컬 왕 왕 중에 왕이에요 신용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용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떠세요 이 좀 저희가 의자를 좀 준비했는데 쿠션감이라든지 그런 네. 거 어떠세요? 쿠션감이 근데 생각보다 네네. 좀 딱딱하네요 예. 쿠션감 그리고 되게 뭐랄까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일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네. 조금 때가 많이 탔네요 예.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문지르지 마세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요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희가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좀 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되게 멋있어요 저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용재 씨는 완전히 왕 같은 느낌인데 저는 약간 환관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용재 씨를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뭔가 좀 낯익은 거예요 누굴 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바이브의 유민수 씨랑 네 점점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. 예, 저도 사실 데뷔 초 때는 그렇게 닮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최근에 봤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닮은 것 같아가지고 그쵸 막 세수하다 딱 보면 바이브가 네. 근데 되게 그 민수 형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아, 뭐 굳이 그런 얘기하면 그럴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.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진흙탕 싸움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는데 좀 듣고 놀랐어요 네 오늘이 신용재 씨가 이 군입대 전에 마지막 방송이라고 아 네. 여러분들 너무 박수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언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? 네 제가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군 복무를 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 게 제가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게 돼가지고 예. 네네네. 그래서 조용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예. 그래도 저희 무사히 다녀오라고 우리 조금 미리 좀 박수를 좀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